제가 항상 하는 대답은 암은 태생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의 합병증에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모양은 원뿔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생겼고 위로 갈수록 평평하고 또 아래로 갈수록 뾰족합니다. 도토리, 밤톨, 육종마늘, 하트 모양 등 다양하게 비유되고 단면을 보면 계란 모양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전립선에는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서울 팔팔의원 정혜두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팔팔의원의 정혜두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전립선의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전립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립선의 역할은 정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이고 전립선액은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액입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립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에는 전립선 비대증,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보통 40대 이후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여러 가지 배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의 증상은 크게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배뇨 증상은 소변 보는 게 불편한 증상으로 소변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찔찔찔찔 나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일을 많이 하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못 참는 긴박뇨,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뇨가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오셔서 호소하는 증상이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소변을 한번 보는 중간에 옆에는 두세 명이 바뀌더라. 또 밤에 두 번 세 번 깨다 보니까 옆에 사모님이 너무 못 주무셔가지고 같이 또 이제 아침에 힘들어하더라. 이런 말씀도 같이 많이 주십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건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밤에 자다가 안 깨는 게 정상입니다. 뭐 술 한 잔 정도 드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깨는 게 정상일 텐데요. 우리 몸의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이 요관을 타고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방광에 소변이 꽉 차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급성 요폐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가서 소변줄을 넣어서 소변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상 남성들의 사회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 외에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두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지만 항상 세균이 원인이 되거나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으로 진단하는 증후군입니다. 전립선염의 증상은 전립선 내로의 소변 역류, 배뇨 기능 장애, 골반 근육 장애, 신경계통 문제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증상들이 호소하면서 보통은 소변 볼 때 너무 따끔따끔하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또 소변 볼 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되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에 암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변이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소변도 가늘어지고 소변에 피도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은 또 뼈로 잘 전이가 되는데요. 골반과 척추에 암이 전이되면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전립선암이 원인인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전립선암 검사, PSA라고 합니다. 전립선 특약원이라는 혈액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SA 수치의 정상 범위는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입니다. 10 이상이면 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PSA 검사는 암을 의심하는 유용한 검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의 경우에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PSA가 높으면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 등 다양한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PSA 검사 외에 또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전립선 MRI 검사를 하면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혹은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좀 더 경과 관찰해도 되겠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관장을 한 후에 시행하고요. 항문으로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조직 검사용 바늘로 전립선을 찔러 12군데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PSA가 높아서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MRI를 찍으면 어느 부분의 조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채취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MRI가 조직 검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럼 궁금한 게요,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이 되기도 하나요? 제 주변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은 암은 태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두 질환 모두 50대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놔두면 전립선 암이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앞서 전립선이 계란 모양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립선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은 계란 안에 노른자가 중심부고 계란의 흰자 부분이 주변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주로 계란 노른자의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부에서 많이 생기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계란 흰자에 해당하는 주변부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이 된다는 건 어쨌든 잘못된 정보네요. 그럼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전립선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없이 지켜보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알아서 홈쇼핑에서 소팔메토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비뇨기과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효과가 없고 약 부작용이 있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면은 다른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가장 흔히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이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또는 이제 홀랩이라고 많이 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도를 통해서 전기 칼 아니면 레이저를 넣어서 전립선을 이제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면 효과는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수술 자체에 대한 또 출혈도 위험이 있고요. 혈뇨라든가 요실금,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도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수술들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렇게 좀 부작용 걱정 없이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작용 자체가 아예 없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다못해 엉덩이 주사 하나 맞아라도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사실 부작용이거든요. 그래도 부작용이 좀 적은 이제 시술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에 있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은 국소마 치료하고 시술 도중에 소변줄을 넣는다거나 하진 않고요. 시술 도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또 시술하고 나서 바로 당일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효과는 이제 수술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사실 내가 뱃살이 뚱뚱할 때 최고는 지방 흡입이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은 살짝 붓지만은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살 뺄 거야라고 맘 먹고 밥을 좀 줄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운동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효과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의 합병증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의료기관을 일단 찾아가면은 치료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원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서울88의원에서는 전립선 MRI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 검사와 전립선 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3T MR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T라는 게 테슬라 약자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엔진이 크면 또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3T MRI가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 암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을 찾더라도 내가 전립선 암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꼭 그 병원에서 3T MRI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전립선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전립선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주된 발병 요인이 노화와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이라든지 여러 생활습관 자체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대사증후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고단백, 고식이 지방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소변을 오래 참지 않아야 하고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장시간 전립선을 압박하고 그 시간만큼 배뇨를 참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꽉 끼는 바지를 입으면 방광, 전립선 주변 근육이 압박되고 통기가 잘 안 되어 습해져서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전립선 질환을 앓는 남성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년 이후에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활이 불편하면서도 드러내기가 꺼려져서인지 병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난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친구분들하고 고결하잖아요. 하지만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 말을 친구들하고 공유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사실 그게 남성성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전립선과 남성성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시간을 내셔서 전립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늦지 않게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남성 건강의 모든 것 전립선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